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 교육팀의 샘민 보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KD 홈즈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전국에 있는 KD들이 다 자기네 현장 와달라고 그렇게 통화를 한다고. 맞아요. 밀려 있어. 너무 바빠요. 그래요? 올해까지 다 차 있어요. 한 번도 안 밀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대구 동구로 오게 되면서 어떤 현장일까 많이 궁금했는데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지금 되게 딱 봐도 뭔가 네. 1편, 2편과는 다르게 다녔죠. 근데 여기 현장은 빌라와 주택을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현장이어서 저희가 선정을.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고고! 띵동! 아, 그쪽이 띵동이에요, 이제는? 네. 고객님이 계신가요? 누가 계실 것 같은데? 협의가 아예 안 되시고 오신 것 같은 느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문 좀 열어주시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BTS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아니야? 혹시 B? B. 라이언스 대리점이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대리점으로 유명한데 여기 우리 현장의 고객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고객님께서는 네. 이제 한샘닷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한샘닷컴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저랑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신 고객님입니다. 요즘 이게 비대면 서비스를 중요시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닷컴이나 홈쇼핑 쪽으로 고객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해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 KD홈즈에서 네. 이 고객님을 가장 만족시키게 되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 한샘이 홈플래너2 시스템으로 이제 완벽한 렌더링과 실사 같은 이미지로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 설계를 보시고 이제 대만족을 하셨던 거예요. 아, 결국 본인 때문에 고객님께서 네. 만족하시고 이렇게 설치까지 끝나게 됐다? 네, 저 때문에. 역시 V답네요, V. 그러면 이 현장에 너무 기대가 많이 네. 되네. 저는 빨리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자, 고고! 고고. 빈동! 바닥이 따로 없네요. 네,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단이져 있었는데 저희가 단을 채움으로써 이제 집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현관장을 밖으로 빼시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뭐 러그나 이제 인조 잔디 같은 걸 깔아서 네, 아예 현관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으로 이렇게 신발 벗고 여기서 신발 정리하고 들어갈 네. 수 있는 거군요. 거실이 이렇게 확장된 개념. 네. 오,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역시. 너무 벌써 처음부터 기대가 되는데 여기 전체적인 컨셉을 한번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전체적인 컨셉이 화이트, 화이트. 모던, 심플. 심플.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네. 근데 20평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좁은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그걸 화이트로 좀 넓게 네. 개방감 있게 연출을 했다. 네. 그럼 여기 혹시 고객님 한샘 얼마나 투자하셨죠? 아, 여기는 한샘 제품만 슈퍼 풀 패키지로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끝낸 거예요? 네. 아, 나머지 인테리어를 제외한 한샘 제품을 실속형 플랜으로 네. 깔끔하게 끝내셨네. 그러면 저희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어디를 꼭 봐달라 저희한테? 메인은 주방이거든요. 아, 주방? 주방을 네, 중점적으로. 그럼 주방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네. 이제 역할이 끝나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또 다음 촬영 콘서트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20평대 집에 디귿자 주방이 돼요? 지금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아예 20평대 트렌드 주방을 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왜 트렌디하냐면 이 타일 때문인 것 같아. 보통 주방 타일이 천장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부장 밑에서 딱 끊기는데 이쪽은 상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일을 딱 중간까지만 해놓은 거. 이 포인트
포인트가 설계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아까 B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거 홈플래너로 구현되나? 저희가 이거를 설계 때부터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타일을 후드 밑으로 끊는 부분을 설계를 해주셔서 고객분이 가장 만족을 했던 포인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어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방이라고 한 이유가 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 타일이 천장까지 안 가다 보니까 되게 개방감과 깔끔함과 세련미가 보이는 네, 좋은 주방이고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회, 2회 때는 없었던 D자 구조로 그쵸 나는 아일랜드가 꿈이었어요. 저희 집에도 아일랜드 꼭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여기가 신혼부부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탁 지친 이 밥벌이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내를 보면서 힘들었어? 커피 한잔 할까? 아 네. 이런 느낌 어때요? 이렇게 아일랜드 수트 의자로 이렇게 신혼부부가 간단히 차를 먹을 수 있는 구조. 근데 요거는 우리 혹시 고객님이나 케이드가 사포질을 한 건가요? 아, 선미님 이걸 또 발견하셨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장에서 이렇게 알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출고를 할 수 있는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딱 디자인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여기가 신혼부부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알값도 주었고 위험성도 방지하는 좋네. 그러니까 이거 설계에 굉장히 세심하게 맞아요. 나 이 후드는 처음 보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못 보셨죠? 네. 신제품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세일러 후드라는 세일러 후드는 내가 볼 때 예뻐요. 근데 이게 화이트기 때문에 또 이게 어울리는 거 맞아요. 혹시 블랙도 있어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게 너무 이 순백의 화이트와 잘 어울리는 화이트 색상으로 넣었고 지금 이 후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이렇게 전원 켜주시면 되는데 근데 필터 청소할 때는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 필터를 청소하실 수 있고 예쁘다. 이거 되게 청소도 편해 보이고 그쵸. 나는 근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위에 저거 연통이라 그러나요? 저 여기 커버, 스탠 커버 보통 그냥 약간 은색, 실버잖아요. 근데 그 별로 그렇게 안 이쁘거든. 화이트니까 너무 예쁘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가 가열대인데. 맞아요. 아, 망장. 망장일 줄 아는데 여기는 지금 플랫 저희 슈퍼 라인 같은 경우는 망장이 15cm로 짧게 나오는 조금 잘 가요. 그래서 오히려 15cm 망장보다는 이렇게 기름 식용유나 이런 양념장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2단 서랍으로 그래 양념은 위에 넣고 밑에 기름 같은 경우는 참기름 식용유 이런 건 높이가 또 크니까 높으니까 밑에다가 넣고 오히려 망장이 아니어도 되게 실용적인 장이네요. 이것도 설계 센스인 것 같고 여기가 개수대. 여기가 개수대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때까지 봤던 그런 사각 싱크볼과는 달리 여기 타입? 같은 게 라운드 타입으로 다 약간 둥글둥글하고 이런 센스 있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맞아요.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까 삼전 서랍이 없으면 나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수납이 부족한데 이렇게 깨알 수납장을 같이 넣어서 원래 이렇게 서랍이 끌릴 때가 있어 사람이. 혹시 이 푸시 버튼 뭔지 아세요? 한샘 로고 아니에요? 한샘 로고인지 알지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푸시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눌러라. 맞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런 게 없으면 자꾸 이상한 데를 누르다 보면 맞아요. 여기 지문도 남을 수 있고 물론 한샘 내지문 코팅이 되어 있겠지만 완벽하지만. 여기를 띵동 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네. 띵동 좋네. 근데 나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여기는. 근데 냉장고 없죠. 여기 같은 경우 고객님이 냉장고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저희 KD님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 냉장고를 버리셔라? 냉장고를 버리셔라는 아니고 네.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냈습니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띵동 가보시죠. 여기도 궁전이에요? 궁전? 대구 궁전이 또 있네. 이런 공간이 있네. 여기가 원래 뭐예요? 여기가 원래 방이었는데 이런 방 문을 그냥 털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디자인적 포인트를 내면서 너무 설계를 예쁘게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공간은 그럼 어디죠?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신혼부부의 안방. 신혼부부의 안방.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나 지금 계속 눈이 가는데 한샘도예요? 네,
저희 한샘에서 이제 도어도 넣어낸 거 다들 아시죠?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샘 도어고 패키지 001번 순백의 B300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암기를 잘하셨네요. 네. 화이트. 화이트 라인으로 보통 뭐 도어 같은 게 몰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화이트로 깔끔하게 깔끔하다. 벽지처럼 쫙 그냥 맞아요. 평평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더 궁금하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보시죠. 빨리 가시죠.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라따 오 역시 안 잠깐만 근데 보통 여기 붙박이장 하나 해야 되지 않나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짜란 짜란 아 보통 이쪽에 있는데 그쵸 여기도 원래 전에 설계는 붙박이장이 이 벽면 쪽으로 있었는데 아 장롱 같은 거? 네 문을 열면 바로 장롱이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 보였던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물 뒤 공간이 또 여유 있게 있다 보니까 설계를 이 뒤쪽으로 인테리어를 넣은 게 여기가 그냥 벽 같은 느낌 문 열었을 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화장대도 같이 설계를 해서 웬만한 이제 큰 짐들은 다 이쪽에 넣고 이제 여기는 침대만. 아 그렇네. 딱 뭐 옷 수납하고 여기 화장대 놓고 침대 하나 큰 거 딱 넣으면 그거면 안방이 끝이죠. 약간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 브랜드 아파트들 분양받으면 알파룸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그 바흐 드레스룸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과 다르게 깊이가 조금 좁아요. 아. 그래서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도어가 다 달려있다 보니까 60cm인데 얘는 50cm로 옷만 수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바흐 드레스룸입니다. 좋네요. 진짜 이런 거. 근데 이거 어? 어? 지금 보시면은 흔들리지 네. 않죠? 네. 네.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저희 바흐 드레스룸에 이렇게 고정 철물을 다 하나씩 박아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지금 보시면 네. 네, 이런 넥타이 걸이나 모자 걸이까지 이런 거 헤이브님들이 챙겨주시는 이런 거 내가 볼 때 구멍 타공 위치들이 있어서 그쵸, 높이도 옮길 수도 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흐 드레스룸에는 또 이렇게 다 노출이니까 티 같은 거 수납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시죠? 그치. 예. 여기 바로 뒤쪽을 보시면 바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노출형 옷뿐만이 아니고 이런 서랍용으로도 바흐 드레스룸이 꾸며질 수 있어요. 아니 서랍이 필요한 게 양말이나 속옷 이런 거 혹시 티셔츠 같은 거 접으면 꼭 넣고 싶을 땐 또 이런 서랍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서랍 형태도 넣고 옆에 보시면은 모자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액세서리 큰 거 같은 것도 거울 형태 도어를 사용해가지고 수납을 가리면서도 거울도 쓸 수 좋네요. 이 거울 예, 따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도어에 딱 해놓으니까 좋네. 와우. 우와 드디어. 드디어 KD홈즈 역사상 드디어 한샘바스 풀 세트 현장에 들어왔네요. 오늘 가볍게 또 이렇게 투피스 양변기 한번 앉아볼게요. 일단. 저기 집 전체가 화이트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화이트로 끝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장이나 뒷벽 같은 경우는 또 우드 컬러로 해서 약간 뭐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맞아요.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졌네요. 지금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단샘 투피스 양변기는 뭐 워낙 수압이 좋고 청소가 편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요 세면대도 양변기와 마찬가지로 청소가 편한 거기에 이런 수전까지도 한샘 상부장 한샘 제가 알기로 이 현장이 원래 수납이 많이 부족했던 욕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샤워 공간에도 장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슬라이딩 타입으로 해주시면 거울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이 부분 이게 선반을 따로 다는 것보다 가격이 더 합리적이에요. 혹여나 머리가 부딪히실까봐 세수하시다가 뒤통수가 부딪히실까봐 각도도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네요. 들어가 조금 빗각으로 되어 있어서 네, 짧게 선반만 정말 할 수 있는 용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인체공학적인 인체공학적이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그렇게 좋은 선반장까지도 설치를 했다. 근데 저 여기서 좀 질문 있어요. 아 그래? 이 화장실은 환풍기가 없어요.
보통 빌라나 주택은 환풍기가 없는, 애초에 환풍기 구멍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짜라라라 짠. 아~ 원래 창문이 있었던 거죠. 창문이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바로 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저희 휴판넬이 창문이랑 같이 맞닥뜨리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시공도 해주시고 마감이 다 돼요. 그러게요. 신축 빌라나 아니면 이런 주택 현장은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또 매력이 될 수 있고 맞아. 실제로 환풍기보다 창문이 더 환기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살렸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대구 동구 현장 쭉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 보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한샘에 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자긍심이 느껴질 정도로 자긍심까지? 네. 왜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사실 주방, 수납, 욕실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한샘 제품이 다 많이 들어갔던 현장이에요. 맞아요. 슈퍼 패키지이긴 하지만 정말 한샘으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준 현장이어서 정말 뿌듯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 으리으리한 막 아파트, 막 4인 가족, 3인 가족 느낌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함께 시작하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좁다고 할 수 있는 20평대 공간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샘 아이템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꾸밀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혼 매뉴얼이 될 것 같아. 신혼부부라면 뭐 20평대 한샘 제품 1,000만 원 이런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표본 같은 현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고! 띵동!